팔구벌 맘평. 지난해 한 장애인 인권단체가 계단만 있어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대구 경북시 도당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접수한 바 있나 대용. 차이 건물 소유주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이후 건물로 직접 통하는 경사로를 만들고 내부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어서용. 이 정기 국민의 힘 경북 도당 사무처장 예그 건물도 오래되고 구조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그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저희도 속이 시원합니다. 라며 당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세요. 네, 개 물리적인 차별 문턱을 낮춘 데서 끝내지 말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는 공당의 역할에도 한 걸음 더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자 최근 경상북도 간부회의에서는 도지사 연설문 작성을 시연해 보이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추문까지 나왔다지 뭡니까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자료 수집에서 계획 수집하는 일을 인공지능 플랫폼이 하는 시대가 됐으니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비서 한 명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며 디지털 시대의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하하하하네. <laughs> 비서가 한 명씩 다 생겨서니 일도 두 배를 할 각오들 하라 힘안 쓰면 자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가 일본 프로야구팀과의 연습경기에서 4연패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이미 몸상태를 끌어올린 일본팀에 비해 훈련적이라 컨디션이 아직 정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박진만 삼성라이온즈 감독 예,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러니까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하는구나. 이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선수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선수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많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승패를 넘어 분명한 소득도 있다는 얘기여서요 네 승패보다는 연습을 실전이라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실전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